연구진은 당뇨병 환자의 흡연이 당화 혈색소 수치를 높이고 각종 합병증의 위험 역시 높인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전자담배,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는 것도 니코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는 금연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당뇨 치료의 올바른 길을 알려드리는 이승헌 한의사입니다. 만성생활습관병이라고 불리우는 당뇨병. 우리 당뇨인들이 당뇨병으로부터 탈출하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고 그리고 건강한 생활을 찾기 위해서 일상적인 생활습관의 노력은 필수입니다. 자, 이러한 일상적인 생활습관의 노력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억울하겠죠. 따라서 오늘은 어떤 노력들이 도움이 되고 이러한 생활습관의 교정이 연구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일상관리 첫 번째는 아침 식사 오래 씹기입니다. 일본 홋카이도대와 삿포로 국제대 공동연구팀에서는 아침 식사와 인슐린 분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요. 쌀밥 등의 탄수화물을 10회 씹는 경우보다 40회 씹는 경우에 식후 30분의 인슐린 분비 농도가 48% 증가하였고 식후 한두 시간의 혈당 수치는 5에서 14%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인슐린 분비가 저녁보다 아침에 많기 때문에 오래 씹기의 효과는 저녁 식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니 아침 식사 때 오래 씹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혈당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일상관리 두 번째는 저녁 식사 후 운동입니다. 뉴질랜드의 오타고 대학교 연구진이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식후 10분의 걷기 운동이 혈당을 낮췄고 특히 저녁 식사 후 걷기가 오전 오후보다 혈당 수치를 더 크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운동은 걷기뿐 아니라 격하지 않은 근력 운동도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포도당 수치는 식후 72분 정도의 정점에 달하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1시간 안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일상관리 세 번째는 적당한 수면입니다. 미국 국립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45세 이상의 성인 5만 4천 명의 수면 상태를 분석한 결과 수면 시간이 짧거나 지나치게 긴 경우 당뇨병을 비롯해 심장질환, 뇌졸중 등 만성질환 위험이 커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가 수면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아침 혈당이 23%, 인슐린 농도는 48%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 좋고 적당한 시간의 수면이 혈당 관리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혈당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일상관리 네 번째는 금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업기술대 화학과 시아오 치안류 박사는 사람의 적혈구 샘플에 니코틴을 첨가하여 당화 혈색소 수치를 측정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첨가한 니코틴의 양이 가장 많은 샘플은 당화 혈색소 수치가 34% 높아졌고 가장 적게 첨가한 샘플에서도 8.8% 증가하였습니다. 연구진은 당뇨병 환자의 흡연이 당화 혈색소 수치를 높이고 각종 합병증의 위험 역시 높인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전자담배,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는 것도 니코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는 금연이 최선입니다. 일반적으로 혈당 관리를 위해서 당뇨약을 복용하죠. 이러한 당뇨약이 우리의 혈당을 정상화시켜주는 조절률은 26%에서 27% 정도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은 당뇨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건강식품 및 생활습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요. 따라서 당뇨를 진단받으셨다면 건강관리를 위해서 생활습관을 위한 노력은 필수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생활습관을 바꾸기 위해 여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방법들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